카톨릭 보딩스쿨의 대표주자 포츠머스 에베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츠머스 에베는요, 동부에 있는 보딩스쿨이고 카톨릭 학교예요. 카톨릭 학교 중에서 이제 기억 남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학교라고 불리는 조지타운 프레비나 또는 이제 남녀공학 이제 포츠머스 에베는 사실 쌍두마차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 하지만 포츠머스 에베는 문과학교이기도 합니다. 9학년 학생들이 라틴어를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그만큼 학교는 굉장히 그 올드한 품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수녀님들도 계시고 학생들이 종교 수업을 12 학년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뭐 카톨릭 신자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나는 사이언스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문과 쪽이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언스를 택하는 학생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포츠머스 에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포츠머스 에베 어떤 학교인지 짤막하게 스쿨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다니는 학교인데요, 336명이 전체 학생 수죠. 그리고 87명의 학생들이 이제 매년 졸업하는 학생이다 라고 보면 되고, 25개 주 18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미국 내에서 오히려 더 다양하게 오고 있죠. 해외는 18개의 나라니까 여러 나라 인종이 막 섞여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주로 뭐 중국인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입니다. 그리고 보딩 비율이 굉장히 높죠. 75%고요. 통학하는 학생들은 25%. 뭐 어떤 학생들이 통학하느냐? 뭐 우선 뭐 파큘티 학생들일 거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보딩스쿨 또는 대학교 파큘티 아이들이 아닐까 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1%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예요. 비율로만 보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무려 46%의 학생들이 파이낸스 애들을 받아요. 재정보조. 그러니까 재정보조 받고 다니는 애들이 46%나 된다. 근데 이제 보딩하는 학생들이 뭐 75%나 되니까 이건 아마도 타 주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는 건데 아마도 이 학교가 이제 카톨릭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학교다 보니까요. 카톨릭 신자들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학교는 SAT 평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학교의 SAT 평균은 1205점이고요. 학교가 좀 성적이 좀 짠 편이에요. 사이언스 부분만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적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A뿔이 겨우 2명, A가 4명, A마이너 5명, B뿔은 무려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B 3명, B마이너 3명, C뿔이 6명, D뿔 1명.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B뿔 이하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AP는 뭐 똑같네요. B하고 A 받은 학생들이 B뿔 이하하고 똑같네요. 케미스트리는 당연히 이제 B뿔 이하가 훨씬 더 많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성적을 잘 안 주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80명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진학은 어디로 했냐? 코넬 한 명, 그리고 유펜 한 명, 예일 한 명. 저는 이 숫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80명 졸업을 했는데 3명의 학생이 아이비를 갔다. 뭐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뭐 좋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학교 어떤 학교를 진학했을까를 봐서 다른 학교들을 살짝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뭐 종교적인 성향의 학교이기 때문에 또 대학교도 뭐 종교적인 성향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주에서 파이낸스에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주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또 파이낸스에도 받고 이제 가는 게 미국 일반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나 명문 사립대학을 이제 많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파이낸스 애들을 많이 해주는 학교들은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학교를 찾을 때 이 학교가 과연 성적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리고 또 특정 과목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포츠머스 AB는 문과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학교라고 했어요. 문과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과 쪽의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학교는 이과 쪽의 성적도 잘 안 주고 있고 선택 과목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한테는 포츠머스 AB 신청을 좀 더 고려해 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웹사이트가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분에게 맞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하시면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을 상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